칭기즈칸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강인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에도 말을 눈 쌓인 서론으로 내몰아 방목하고 있습니다. 정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35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북부 지역 테를제. 몽골 유목민들은 잇단 폭설로 대부분 고립된 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강인한 말이 있어 악천후도 문제가 없습니다. 몽골초대 엠드릴릭 어떤 머리구걸 두수리 뒤쪽 아 타워 근처에 하르쩍어 밑니 엠드릴릭 간츠 두식 돌고로 머리 얼뜩 대 몽골초대 올로 이르테르위스 칭기스위에서 머리 기름 준디들 이르세 몽골 유목민들은 말을 축사해서 사육하지 않아 이곳의 말들은 무릎까지 쌓인 눈 속에 마른 풀을 뜯으며 혹한을 이기고 있습니다. 눈 쌓인 방목장을 누비는 모습에서 몽골의 조랑말이 얼마나 강인하게 사육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말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들도 서론으로 내몰아 방목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염소들이 앞발로 눈을 걷어내며 풀을 뜯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유목민들은 가축 사육 두수가 워낙 많은 데다 손이 모자라 겨울 먹이인 건초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 히트임을 내가 님을 대제자가 맞아 온도로 오다 빛내 제가 받아들이고 대리님 소와 말, 양등 4천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몽골은 주민 1인당 20마리 이상의 가축을 소유할 정도로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YTN 정연교입니다.